포커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구독자분 중에 준호 아빠님께서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그 안보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 악보를 안 보고 외워서 연주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마 좀 이렇게 연차가 되신 분들은 어떤 뭐 결혼식 축가가 됐든 아니면 버스킹이 됐든 연주를 하실 때 악보를 좀 안 보고 악보 외워서 좀 이렇게 멋들어지게 연주하시고 싶은 이런 욕심도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연습하실 때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나중에 연주하실 때 반주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반주기만 보고 연주를 하시고 딱 내려오시는 거 말고 좀 반주기를 안 보고도 연습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평소에 어떻게 연습하셔야 되는지 요거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그 요런 방법을 안보 악보를 외우는 방법을 아마 이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그냥 드립다 많이 해서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개명창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개름으로 해서 노래를 이제 자꾸 불러서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외워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나이가 뭐 한 20대, 30대 요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드립다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연습하실 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좀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이 레슨을 받고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영상 보시고 평소에 연습하실 때 요렇게 좀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우선은 우리가 어쨌든 처음 하는 곡이 됐든 예전에 했던 곡이 됐든 악보를 외우려고 하면 그 많이 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드립다 그냥 이 개이름을 다 드립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금방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악보를 오시고 내가 어쨌든 어떤 노래가 됐든 그 노래를 지금처럼 악보를 외워서 연주를 하시려고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그냥 멜로디만 딱 불고 끝나려고는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악보를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반주기여도 상관없고 반주기를 멈춰놓고 내가 어쨌든 원본 멜로디 악보를 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뭐 강약을 만들든 어떤 비브라토의 스쿠비의 꾸미몸이 요걸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반주기를 멈춰 놓고 하셔도 좋고요. 그게 난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뭐 띄워놓겠지만 이렇게 좀 편곡이 돼놓은 거 앞에 다른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악보를 구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요 악보나 반주기를 멈춰 놓은 상태에서 한 소절씩 만들어 가시는 연습 어쨌든 많이 잡아야 돼요. 요걸 외우려면. 그래서 기왕이면 한 소절씩을 여러 번을 불 거니까 만들어가는 연습.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악보를 하나, 보랏빛 엽서라는 거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요걸 잠깐 띄워놔 드려볼게요. 그러면 한 소절씩은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안 부르실 거예요. 어쨌든 요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부르실 거고 여러 번을 부르시겠죠. 자, 그래서 불어보시는 겁니다. 자, 저도 한 개, 두 개 불어볼게요. 자, 앞에 보랏빛 엽서에 자, 요렇게도 불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부를 거니까
자, 그 다음 토졸.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요렇게도 저렇게도, 뭐, 립밴딩도, 키밴딩도, 비브라토도 넣어서 여러 차례를. 그러면, 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기술들은 다르지만, 운지는 계속 그 운지가 잡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불어보시고, 또그 다음 소절 넘어가요. 실려온 향기는. 자, 요렇게도 가보고. 이렇게 크레센도로도 표현을 해봤어요. 자, 비브라토도 넣어봤어요. 자, 요렇게 이뭐 민지 판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악보를 보실 테니까 그러면 손은 따라가실 거예요. 요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부르셔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악보만 가지고 소리인지 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10번이고 20번이고 불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절까지를 좀 한번 불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불어보시면, 요 부분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셔서 그냥 하루 1시간 딱 부르시고, 그냥 그 다음 단계 가서 또 반주기 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요렇게 만들어진 곡이면 나중에 몇달 지나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연습을 이 안에서 비브라토 연습도 될 거고 또 지금 내가 사용한 어떤 기술들을 연습을 하시는 거니까 요렇게 가면서 나름대로 나도 모르게 운지가 조금 익혀질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악보를 뒤집어 놔요, 이제. 악보를 보지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연습한 거를 많이 했을 테니까 자 운지가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이제 자 그래서 놓고 요거는 두 번째 말씀드리는 요거 악보를 덮어놓고는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연습이 지금은 뭐 이래저래 뭐 시간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자주 연습은 못 하는데 저도 시간이 나서 연습을 좀할 때는 그 다들 가시고 11시 12시 이렇게 되면 제가 홀에 아무도 안 계신 데서 가운데다가 의자 조그만한 거 하나 놓고, 나름대로 그날 생각난 노래. 그게 뭐, 님은 먼 곳에요. 뭐, 이름 모를 소녀예요. 생각이 나면, 저는 악보를 가지고 먼저 만드는 연습을 생략을 한 것뿐이고, 멜로디 음을 찾아요. 찾아서, 거기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요. 요렇게 한 소절씩을 10번도 불고, 20번도 불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을 해보고, 자, 그렇게 해서 한 소절씩을 불다 보니까, 저도 한 곡을 1절까지 부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그건 반주기 틀고 연주할 때, 제가 보지 않아도 그거는 멜로디가 손에 있어요. 그래서, 뭐, 음을 듣고 찾아가는 연습, 이거, 글쎄, 뭐, 음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분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악보를 가지고 눈에 좀 익히고 손에 좀 익힌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연습까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악보 뒤집어 놓고, 멈춰진 상태에서 지금 하셨던 거, 이렇게를 연습하셨을 테니까 있을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 비슷한 소리가 낮을 거고 운지는 나도 모르게 어느 만큼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다가 그 다음이 뭐였지? 아, 그 다음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한번 열어서 보시고 아, 맞아 이거였었지. 그러면 다시 덮어놓으시고 또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악보를 덮어놓은 상태에서도 보고 연습하실 때만큼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요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몰라도 내가 소리인지 판지는 몰라도 손이 기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반주기 열어놓으시고 반주기를 구간 반복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나와지는 게 어쨌든 반주 음에 맞게 나와야 되니까
한 소절이나 두 소절씩 이렇게 놓으시고 플레이해서 반복되게 시작할 때 맞춰 가시고 요거 반주기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제 내가 뭐 여기가 솔인지 판지 이걸 보려고 반주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박자에 맞춰서 요 리듬을 타시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좀 급하게 가는지 안 그러면 템포를 조금 줄이시던지 요거 맞춰 가는 연습을 반주기를 이제 구간 반복을 이렇게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은 굳이 제가 반주기를 틀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조금만 시간을 두시고, 플레이에서 막 먼저 불려고 하지 마시고, 멈춰서 고한 줄씩, 한 소절씩, 또는 두개 소절씩, 요렇게 박자에 맞춰서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오고, 숨 쉬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요런 부분이 악보 보고 또는 뭐 그냥 덮어놓은 상태에서 만들으셨던 만큼까지 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절까지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겠죠. 이제 두개 소절 하셨던 게한네개 소절까지 갈수 있고 자, 요렇더라고 하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중요한 거는 이제 반주기에서 눈을 좀 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눈을 어쨌든 악보는 이제 이쯤 되면 어느 만큼 다 외워졌어요. 이제 안 보고도 볼수 있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반주기를 안 보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연습한 게안 나와져요.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주기를 보시면 또 반주기 커서만 또 보고 따라가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주기에서 이제 눈을 떼는 연습. 그러니까 이제 악보는 외워졌으니까 들어가는 부분 보시고 눈을 잠깐 돌렸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다시 또 들어가요 눈이. 그래서 커서를 이제 바로 찾아가실 수 있는 거. 눈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커서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으면 끊어지겠죠. 이제 그 다음 소절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 이렇게 눈을 뗐다가 돌아와도 커서는 여기 있어요. 자, 이거 틀려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또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눈을 잠깐 뭐 감았다 뜨셔도 되고, 나중에 버스킹이 됐든 어떤 연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반주기만 보고 딱 끝날 게 아니고, 내 연주를 들어주시는 분들 눈도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면 연주를 봐주시는 분하고 나하고 딱 눈이 마주쳐서 아이 컨택을 하지 않아도, 내가 눈만 한번 이쪽으로 돌려주시면, 그분들은 나를 봐주는 게 되니까 이렇게 눈만 한 번씩 돌려주셔도 훨씬 멋있는 연주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연주할 때 반주기에는 악보를 보고 할건 아니에요.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예요? 대략 앞에 부분 보시고 뒷부분은 이미 외웠어요. 그러면 눈을 돌렸다가 보랏빛 엽서에 이렇다가 보랏빛 들어갈 때 눈이 돌아가요. 저쪽에 한번 봐주시고 엽서에 할때 다시 돌아와서 반주기 커서를 따라가요. 자, 둘숨 마시고 나올 때 다시 실려온 가면서 부르시고 또 돌아갔다 이쪽 한번 봐주시고 또 향기는 할때 향기는 자, 또 내려와서 커서를 찾아가요. 자,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이제 두개 소절을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부르시고 보랏빛 갈때 돌렸다가 엽서에 부르시고 내려놓고 실려온 향기는 갈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안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우리 오시는 회원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눈을 뜨고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면 보이는 거에 100% 의존을 해서 이렇게 뭐 걸어가든지 이렇게 가지는데 만약에 눈을 감고 간다라고 하시면 이런, 뭐, 촉각도 예민해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귀가 열려요, 귀가. 귀가 눈을 떴을 때보다 훨씬 더, 작은 소리까지 더잘 들려요. 그래서, 눈을 돌리시든지 눈을 잠깐 감으시면, 이 반주음이, 눈을 뜨고 반주기를 보실 때보다, 반주음이 훨씬 더잘 들려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 반주음에 잘 맞춰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빠지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예 다 외워서 아예 안 보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을 맞춰가는 게 이제 실상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연습한 것처럼 안 나와져요. 이 표현도 다 못하고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멜로디만 잡고. 그래서 악보를 어떤 방법으로든 대입다 다 외워가지고 나는 반주기를 저기다 놓고 등 돌리고 불었는데 아무것도 표현을 못하고 멜로디만 잡고 끝났다. 그러면 그게 멋있는 연주가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내가 그 노래를 할 때 표현을 할 건데 재료는 충분히 있으실 테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거를 보여줄 건데 기왕이면 내가 좀 표현하는 거에다 더 집중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 반주 음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눈을 좀 이렇게 좀 반주기에서 뗄 수 있어야 소리를 자꾸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소절이 됐든 두 소절이 됐든 난 네 개 소절까지는 갈 수 있다. 네 개 소절까지도 가보시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회원분 중에 이번 주 일요일날 아들 결혼식에서 아들이 결혼하는데 축가를 하시기로 해서 한 달을 연습하셨어요. 한 달 곡을 정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드는 연습도 하시고 악보를 안 보고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게 악보도 좀 외워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주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악보를 안 보고 아예 등 돌려서 연주하시고 아예 밑에 무대 밑에 내려와서 반주 음만 듣고 연주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연주를 하실 때는 반주기 놓고 하세요. 반주기 놓고 이만큼 떨어져서 그러면 내가 연주를 하면서 언제라도 내가 긴장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긴장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그 소리를 더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언제든 눈만 돌리면 반주기를 이 커서를 찾을 수 있게 평소에 연습하실 때 눈을 뗐다가 다시 돌아와서 반주기 커서를 얼른 찾아서 다시 그 다음에 들숨하고 자연스럽게 또 따라 들어갈 수 있게 그거를 반주기 이 악보에 나오는 음표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손에 익었어요. 그래서 박자를 자연스럽게 맞춰가고 내가 음이 지금 뭔지 긴장을 해서 모른다라고 하면 반주기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안 보고 연주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근데 프로 연주자분들도 내가 만들어진 곡이 아니면 사실상 연주를 하시다가 돌아와서 한번 보시고 또 연주를 하시다가 중간에 한번 보시고 자 요렇게 연주를 해요. 요게 지금 귀로 들었을 때 맞게 가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중간에 한 번씩.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안보라고 하면 악보를 외워서 연주하시는 부분이 드립다 애운다고 해서 제대로 이게 연주할 때 나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한번 틀려서 꼬여지면 그 다음이 계속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악보를 보시면서 반주기 보시면서 표현을 잘해서 연주하신만 못한 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악보를 안 보고 하려고 딱 놓고 그냥 외워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만들어 가시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서 운지가 좀 익혀질 수 있게 잡으시고 악보를 덮어놓고 안 본 상태에서도 내가 만드는 만큼 나올 수 있게 만들어 가시고 그런 다음에 반주기에서 이 반주 음에 맞춰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이런 연습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 눈을 좀 조금씩 이렇게 뗄 수 있는 거 자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 어떻게 보면 연주하실 때 버스킹을 나가셨어요. 연주하실 때 시작해서 반주기 앞에 서서 이거 끝날 때까지 이것만 보고 딱 끝나서 내려오시는 것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연주를 들어주시는 분들 한 번씩 봐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첫 번째 연습하실 때가 조금 어렵지 그 다음에 다른 곡을 하실 때 또 다른 곡을 하실 때도 이렇게 연습을 해 가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쉬워질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앞에 했던 곡을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와도 몇 번만 잡아보면 그만큼을 연습하시고 외워진 부분이라 금방 그만큼은 다시 또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연습, 악보를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악보를 쉽게 뭐 이렇게 외운다라고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 시간 투자나 노력
그걸 하셔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좀 이렇게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상 쉽게 올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일을 하시든, 아니면은 그 말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명창을 하시든 이렇게 해서 외워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만들어 가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거기에 눈에 익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익어져서 내가 음이 뭔지는 몰라도 손이 따라갈 수 있게, 그렇다 보면 이미 많이 하신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신 거고, 그 와중에 어떤 내가 쓸수 있는 뭐 비브라토도, 스쿱도, 꾸밈음도 연습이 많이 같이 됐을 거예요. 자, 요렇게 생각하시고, 좀 연차가 어느 만큼 되셔서 내가 어떤 표현하는 이런 재료들이 있어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안보 연습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연습하실 때, 요런 어떤 단계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잘좀 만드셔서 버스킹이 됐든 뭐 결혼식 축가가 됐든 어떤 뭐 경연 대회가 됐든 좋은 연주, 멋있는 연주 하시고요. 늘 즐거운 연주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후크박이었습니다.